하나님께 기도하라. 삼교구 황진순 권사. 어둠을 걸으며 두려움에 움츠릴 때 작은 내 발 한 발 한 발 딛는 곳마다 불안함이 내 온몸을 휘두를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목소리.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너를 불안케 하느냐? 나에게 기도하라. 나는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추고 나는 너의 두려움을 담대케 하고 나는 너의 불안함을 평온케 하리라. 기도로 나를 찾으라. 너의 평온함을 약속하리라. 나의 고백. 삼교구 김선옥 집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언제나 주를 바라리이다. 나를 살피시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니 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어느 여인의 고백. 사교구 김현수 집사. 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미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복종하는 부인이 미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나님이 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구속하는 시어머니가 미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효를 행하는 것 같은 며느리가 미운 것이었습니다. 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상처 입은 엄마가 불쌍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 잘못, 죄이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족 모두 순례의 여정에 오르게 하시니 눈물 나게 벅찬 이 감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의 집에 사는 복. 사교구 이은숙 집사. 주의 집에 사는 내가 복이 있사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니 복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3. 사교구 조양순 집사.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응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낮과 밤도 빛과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난과 기쁨도 안고 가신 하나님, 끝이 없는 영원한 삶.